남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그야말로 핫한 드라마죠. FTV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의 선자 배우 김민아 씨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친코에서 젊은 선자 역을 맡은 김민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예뻐요. 3746님이 우와 선자 본체를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2390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김민아 배우 파친코에서 너무 맑고 순수해 보여서 궁금했는데 오늘 완전 팬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8622님이 민아 씨 라디오는 첫 출연인가요? 지금 엄청 떨리겠어요? 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인터뷰는 많이 했지만 생방 출연은 라디오 생방은 처음이라고요? 네, 첫 출연이고 라디오 생방송 출연도 처음입니다. 와. 너무 떨려요. 약간의 떨림이 느껴지는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욕만 안 하면 되거든요. 간단해요. 네. 별거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3725님이 미나님 요즘 주변에서 파친코 잘 봤다는 얘기 많이 들을 것 같다고 뭐 혹시 연락이 안 됐던 친구들이나 뭐 지나가는 사람이 알아본다던가 뭐 실감했던 순간이 있냐고. 정말 20년 전에 친구였던 그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 사는데 20년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윤지님이 제가 주근깨가 좀 있는 편인데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미나 씨 보면서 주근깨도 매력적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미나 씨도 고민한 경험이 있냐고. 저도 주근깨가 많은 편인데 되게 너무 예뻤어요. 저도 분장인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너무 예전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뭐 주근깨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도 없어서 그냥 너무 막 콤플렉스라거나 막 이렇게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도 되게 이렇게 매력 있는 모델들이 많이 주근깨가 많던데 예쁘던데. 3569님이 미나님 영어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다고 너무 멋있다고. 맞아요. 저도 이 인터뷰도 봤고 이 인터뷰를 또 인터뷰를 한 걸 또 봤어요. 뭐 원서를 읽기도 하고 자막 없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영어 선생님으로 키우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저도 봤는데 근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죠. 정말 어렸을 때는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그쵸? 하기 싫고 맨날 울고 근데 너무 성격이 소심해서 땡땡이를 치고 싶어도 화장실 가서 땡땡이 치고 화장실 가서 땡땡이를 어떻게 치나요? 화장실 가서 이제 너무 가기는 싫고 네. 근데 안 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화장실에서 단어 외우면서 울면서 그게 땡땡이에요? 화장실에서도 공부를 네. 네, 그래 너무 아이고. 싫었어요. 아이고 귀엽네요. 아유. 이렇게 키우고 싶네요. 저도 6살 딸이 있는데 네. 지금 되게 영어하기 싫어하거든요. 0492님이 요즘 파친코 보고 싶어서 금요일만 기다리며 살고 있다고. 지난주에 공개된 6회도 너무 좋았는데 앞으로 남은 2회도 무척 기대가 된다고. 네, 맞습니다. 우리 미나 씨 파친코 때문에도 나왔죠. 매주 금요일마다 한 회씩 오픈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파친코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혹시 뭐 별로 없겠죠. 하지만 드라마로 파친코를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작품인지 줄거리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이제 파친코는 양진훈이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4대에 걸친 이야기인데요. 한국에서도 한국인들이 사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려낸 그런 일대기입니다. 제목 파친코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소설 원작인 소설에서는 이제 이민을 간 한국인들이 파친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거를 파친코 그 단어 하나로 꾹꾹 눌러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파친코이지 않나 싶어요. 네.
미나 씨가 연기한 젊은 선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이제 저는 16살부터 23살까지의 모습을 그려냈는데요. 이제 영도에서 계속 평생을 살다가 한수라는 인물을 만났고, 그리고 또 이삭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가족을 지켜내고 어떻게 본인을 지켜내고 이런 과정들을 그려내면서 정말 강인하고 근데 또 소녀이고 정말 솔직한 인물이에요, 선자는. 네, 그런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네. 원작인 소설부터 엄청난 인기를 모았었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읽었다고 유명하기도 했고요. 저도 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미나 씨는 원작을 다 읽었냐고, 밤새 재밌어서 다 읽었다고 들었다고. 네, 맞아요. 뭔가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누군가 이야기를 계속 옆에서 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궁금해서 계속. 그렇게 정말 밤 10시에 시작해서 아침에 끊는 기억이 있어요. 두 권짜리 굉장히 두껍던데. 네. 그랬군요. 단번에. 9573님이 무려 4개월을 오디션을 봤다고 들었는데 진짜 피가 말랐을 것 같다고. 또 오디션 과정 많이 인터뷰했겠지만 또 궁금해하시네요. 처음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고 뭐춤 그런 인터뷰도 했을 때고. 그렇죠. 처음에는 오디션이 열린지도 몰랐었는데 그때 뭐 에이전시나 뭐 소속사가 없어서 막 그냥 있다가 이제 캐스팅 디렉터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네, 진짜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계속 수차례 콜백하고 근데 연기만 한 게 아니라 인터뷰도 수없이 많이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케미스트리 오디션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3, 4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어머니한테 많이 감사했겠어요. 인터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4885님이 마지막 오디션을 봤을 때 느낌이 좀 왔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최선을 다해서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맞아요. 정말 사실은 조금 느꼈어요. 될 수도 있겠는걸? 그럼요. 필이 올 수도 있죠. 네. 그런 느낌을 마지막 오디션 봤을 때 느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막 수없이 많은 오디션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때와 다르게 끝나고 나서 그냥 나 진짜 너무 미련이 없고 그냥 진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그 느낌이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랑 연결됐었던 것 같아요. 궁금해요. 어머님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거봐 너 내 말 듣기 잘했지.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러잖아. 맞아요. 아, 엄마의 맞아요, 마음으로 엄마가, 제가. 네. 그때 너무 본인을 네. 이렇게 스스로 뿌듯해하시면서. 그러셨군요. 네. 아, 미나 씨가 그렇게 영혼을 갈아 넣었던 선자 드라마에서 어떤 모습인지 파칭코에서 이민호 씨가 맡았던 한수와 호흡을 맞췄던 한 장면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보시죠. 네, 귤이 너무 많아가 좀 바꾸자 했습니다. 뭐라 마이소, 야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말해봐. 왜 작은 놈들 못 잡혔는 줄 알아? 다 커서 산란하기도 전에 쓰러다우면 결국 나중에 피보는 건 우리야. 그러면 나중에 생선 못 잡아가 우리끼리 찌끄레기 갖고 다투게 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아닙니까? 찌끄레기 갖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그때는 이제 선자와 한수가 이제 처음으로 시장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현경화님이 와 진짜 사투리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근데 완전 서울 출신이라고 듣고 깜짝 놀랐다고. 저도 그랬어요. 이게 영도 사투리잖아요. 세밀하게 연기를 해야 돼서 고민이 많았다고. 또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뭐 할머니의 도움도 받았다고 인터뷰를 보긴 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사투리 정말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이게 막 현대 부산 사투리도 아니고 맞아요. 그때 시대상도 어느 정도 담았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 사투리 선생님도 계셨고 현장에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부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는 영도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연락드려서 조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세계사와 한국사 인강을 또 찾아들어서 공부를 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그냥 이제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기에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일들 이런 거를 그냥 인강이랑 뭐 책이랑 보면서 많이 배우려고 했어요. 여울님이 노년 시절에 선자를 맡은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도 정말 인상 깊었는데 뭐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아무래도 겹치는 장면이 많진 않아서 그래도 성격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진짜 근데 현장에서는 뵌 적이 거의 없고 그냥 정말로 지나가다 인사드린 적만 있고 해서 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프리미어 그 주에 뵀거든요. 한참 지나고 나서. 네.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걸음걸이만 좀 신경 쓰면 된다고 하시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막 너무 감사했는데 성격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낀 거는 이제 뭐 선자로서만 봤을 때는 선생님이랑 저랑 어느 정도 강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비슷하지 않나 싶었어요. 지영님이 민호 씨 인터뷰 보니까 민호 씨는 처음 봤을 때부터 선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반대로 민아 씨는 또 어땠냐고 궁금해 하시네요. 저 처음에 딱 뵀을 때 되게 컸어요. 많이 크시죠? 네, 되게 크시고 진짜 뭔가 이렇게 같이 한수 선자로 케미스트리 리딩을 했을 때 뭔가 진짜 한수로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일단은 키가 또 크셨다. 네. 오디션 때 또 처음 만났다고. 마지막 뭐 케미스트리 오디션 때였나요? 네네. 마지막 완전 마지막 오디션 때. 근데 또 민호 씨랑 형 남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네. 뭐 고마웠던 부분이나 인상 깊었던 대화가 있으면 또 궁금해하시네요. 진짜 막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물론 그냥 선자 한수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사적인 이야기도 그냥 편하게 하면서 서로 생각도 많이 물어보고 현장에서도 되게 뭐 긴장감이라든지 좀 깊은 씬에서도 너무 편하게 저를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셨거든요. 그게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든든했겠어요. 네. 편하게. 오늘은 어때요? 이제 좀 괜찮아졌나요? 조금 아까보다. 네. 그럼 이쯤에서 우리 김민아 배우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게요. 긴장도 풀 겸. 네. 오,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입니다.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앞에 반주부터 뭔가 이렇게 아련해지고 젖어들게 하는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사 내용 자체는 막 공허하고 하지만 경쾌한 음악이 되게 예전부터 정말 애청곡이었어요.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드라마 빠친코의 배우 김민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막 이런저런 사담도 나누고 싶은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방역으로 인해서 스튜디오를 따로 해서 각방을 쓰고 있어요. 보라님이 인간 어피치 같다고 복숭아입니까? 유유유 보내주셨어요. 오늘 출근길 사진도 너무 예쁘게 찍혔어요. 네. 아연님이 영화에서 당찬 선자로만 보다가 수줍어하는 선자 보니까 느낌이 다르다고 천상 배우상이라고. 선미님 한번 읽어주세요. 김민아 배우님 너무 이쁘시다. 너무 볼이 발그레 하세요. 감사합니다. 민망하죠. 네. 기분 좋으시라고 막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네.
8495님이 미나 씨가 빠친코 촬영을 할 때 걸레질을 못해서 당황했다는 인터뷰 저도 봤습니다. 이렇게 요즘 다들 청소기 쓰니까 진짜 걸레질을 많이들 안 하죠. 네.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걸레질도 심지어 네. 이렇게 사각 이렇게 그리면서 하라고 하셨는데 네. 진짜 근데 저희 할머니한테도 네. 무조건 그래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못해서 막 혼내셔가지고 아 요즘 로봇 청소기 쓴다고. 맞아요. 그런 세대인데 못하네. 네. 하나님이 파친코 오프닝 시퀀스 볼 때마다 너무 재밌다고 어쩜 그렇게 춤을 잘 추시는지 근데 찍으면서도 엄청 많이 웃었을 것 같다고 또 물어보시네요. 음악을 틀고 추게 한 건가요? 아니면은 네. 음악을 그 처음에는 범 내려온다 그 노래를 계속 들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계속 듣다가 나중에는 제가 노래 좀 바꿔주실 수 있냐고 진짜 더 막 하드한 걸로 두 시간 동안 막 이렇게 쳐야 되니까 두 시간 동안이요? 네. 혹시 디렉팅이 있었나요? 아니면 막춤이었어요? 그냥 막춤으로 아, 미나 씨가 제일 잘 추던데요? 네. 맞아요. 지금 잠깐 또 그 인별그램을 봤더니 네. 또 춤추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강 같은 데서. 아, 거기가 이제 그거였어요. 촬영지였어요. 아, 그렇구나. 춤을 좀 잘 추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춤추는 미나 씨. 네. 3016님이 미나 씨 쌀밥 좋아하냐고 오사카로 떠날 때 엄마가 직접 쌀밥을 지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렇죠. 실제로도 많이 울었다고요? 네, 그 장면 찍을 때 이제 양진하고 선자랑 계속 이제 그런 서로 눈도 못 마주치겠고 이랬는데 사실 이 씬 찍기 바로 전에 양진 이제 정인지 배우님이 카메라 뒤에서 제 옷을 빡 여며주면서 널 어떻게 보내니 이랬어요. 근데 그거 듣고 제가 막 너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실 밥 먹으면서도 계속 울어서 감독님이 그만 울고 밥 먹어요. 네, 이랬어요. 아이고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열심히 잘 찍었나 봐요. 네. 7784님이 파친코 촬영장 얘기도 신기하더라고요. 어시장이 캐나다 밴쿠버 세트장이었다고요. 와 너무 실제 같아서 너무 신기했는데 아침마다 또 1.5톤 트럭 몇 대가 막 해산물을 싣고 왔다고요. 네 디테일이 맞아요. 디테일이 어마어마하네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기도 했고 막 물고기들이 너무 싱싱해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랬군요.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겠어요. 0455님이 아 진짜 저도 미나님 보면 어쩜 이렇게 보석 같은 배우를 이제 알아봤나 싶더라고요. 미나님 언제부터 배우의 길을 꿈꿨냐고 또 궁금해하시네요. 사실 근데 언제부터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어렸을 때부터 워낙 혼자 막 상상하고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 애니메이션 보고 따라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뭐 만화 영화나 보면 나 저거 되고 싶어 저거 되고 싶어 이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그런 걸 계속 하고 싶다가 목소리로 갖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고 싶다가 이제 고3 때 연극영화과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럼 여길 가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연극영화과 아니면 나 대학 가지 않겠다라고 네. 부모님께 또 선언을 했다고 네. 부모님이 반응이 어땠냐고 부모님 너무 싫어하셨죠. 무슨 말이냐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다가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그냥 제가 뭐 겉멋 든 줄 아시고 맞아요. 저희 아빠도 그러셨어요. 네. 갑자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맞아요. 3일 동안 막 때를 쓰고 울고 맞아, 막 이랬는데 막 바람 든 줄 아셨어요. 전 너무 오랫동안 꿈꿨는데 맞아요. 영어를 그렇게 시켜놨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은 이렇게 될 줄 모르셨겠죠. 그렇죠. 지금은 어때요? 좋아하세요? 네, 지금 엄청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걱정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꿈 많은 시절에 미나 씨의 모습을 저희가 또 음성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의 미나 씨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제가 후배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몸 관리를 제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욕심만 부려서 했다가 성대결절이 오고 슬럼프도 겪었는데
좌절도 있을 거고 실패도 할 거고 그런데 그때마다 멘탈 딱 잡으시고 정말 나를 믿고 열심히 앞으로만 보고 쭉 직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오디션 영상 같아요. 이름 합격! 합격드립니다. 와, 너무 당차고 멋있는데요? 전혀 오글거리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너무 멋있다. 아 이러니까 또 붙죠. 이러니까 오디션이 되는 거고. 아 근데 듣다 보니까 슬럼프도 겪고 성대결절이 왔었다고 너무 열심히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입시하는 또래보다는 되게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막 했었어요. 그때는 뮤지컬도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성대결절이 왔었어가지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런 게 있어도 빼는 타입인데 아까부터 계속 노래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혹시 한 소절만 가능할까요? 한 소절이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에코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네. 원래 이런 거 있으면 빼는데 네. 약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춤을 시킬 순 없으니까 네. 네.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가 나와서 네. 그 인어공주 노래를 좋아하는데 네. 그거 잠깐만 네. 그럼 들을게요. 에코 넣어주세요. 네, 시작해. 네.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girl who has everything? 네? 아니,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면지 씨라고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이런 코너를 꾸며주시는데 와 정말 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와 너무 너무 정말 영화로운 시간이네요. 와 너무 좋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미나 씨. 네. 3993님이 미나 씨 세자매 중 막내라고 들었다고 집에서 어떤 딸이냐고 애교도 많고 사랑도 듬뿍 받았을 것 같다고. 네 진짜 사랑 엄청 듬뿍 받았죠. 왜냐면 막내기도 한데 늦둥이에요. 언니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근데 또 제일 집에서 무뚝뚝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끔 아들 키우는 것 같다고 막 그러세요. 아 그런 타입이군요. 미라님이 미나 언니 쉴 땐 주로 뭐 하냐고 액티비티 한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쉬면서 멍 때리는 걸 좋아하는지 저 이거 궁금했어요. 인터뷰에서 명상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명상을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미래가 너무 없어 보여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싶어서 명상을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많이 가이드라인 해주는 비디오도 많고 해서 무턱대고 하나 누르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잘 안 됐거든요. 처음엔 계속 잠들고 딴 생각하고 이랬는데 계속 진짜 집중을 하고 마음 비우는 거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그걸 안 하는 날에는 좀 뭔가 마음이 무거운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쉴 때뿐만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정도는 무조건 명상하고 그리고 쉴 때는 사실 그냥 맨날 누워있어요. 쉬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쯤에서 또 김미나 배우님의 신청곡은 아니지만 오프닝에서 또 신나게 춤췄던 바로 그 곡 네, 바친코 오프닝 곡입니다. 더 그레스루츠의 Let's Live for Today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네, 8298님이 우리 집 고딩 딸도 미나 씨처럼 자랐으면 막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고 지금 막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무슨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막 지금 디즈니는 막 열일해라 막 캐스팅해라 막 난리 났어요. 노래를 듣고 너무 좋다고. 네, 희주님이 와 대박 미나 씨 노래 부를 때 음색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8283님이 미나님 준비된 월드 배우셨다고 다시 반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목격담이 많이 오네요. 5071님이 너무 예쁘다고 항상 친절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제가 사인 요청을 10장 넘게 했는데 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거 기억나세요? 아니 10장 넘게 그 이거 이제 번호를 보고 너무 어디 낯이 익었으니 익어서 네네 아니 저희 친언니 어머 어떡해 아니 어떻게 이게 채택이 됐네 너무 티나게 근데 언니랑 되게 사이가 좋은가 봐요. 네 언니랑
진짜 친해서 이제 김민아 퍼칭이라는 단어도 언니가 만든다. 너무 파이팅 이렇게 뭐 이런 건가요? 아. 너무 이렇게 티나게 너무 고맙네요. 그래도 우애가 느껴집니다. 네. 네. 태규님이 목격담 올리고 싶다. 평소에 어디 돌아다니시냐고 보고 싶다고. 어디를 돌아다니시는지. 와, 근데 진짜 정말 많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돌아다녀도 그냥 막 동네 산책하거나 진짜 안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혹시 동네를 뭐 이렇게 범위를 넓게 얘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아, 제가 말을 되나? 네. 삼성동 산. 아, 그렇군요. 그쪽에. 네네네. 코땡스 네. 맞아요. 의지님이 순둥순둥한 이미지인데 성격은 굉장히 리더하고 밝으신 것 같다고. 친구들 많이. 진짜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I예요. MBTI에서 I여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원래 있던 친구들이랑 노는 성향이어가지고 막 엄청 많지는 않아요, 친구들이. 근데 또 친구들 앞에서 편해지면 또 더 밝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봤는데 블록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요? 근데 레고 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거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다 했던 거여가지고 조금 그렇게 많이 했군요. 2545님이 또 미나 배우님 며칠 전 귀엽게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친구들한테 별명이 미나공듀, 민구라고 하던데 민구의 뜻이 맹구라고요. 어찌하여 맹구냐고. 장난을 되게 잘 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멍을 너무 멍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맹구 같다고 좀. 그리고 말도 평상시에는 좀 느린 편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맹구라고 엄청 옛날부터 그렇게 지어졌었어요. 너무 귀엽네요. 5598님이 미나님 나온 권법남녀도 보고 두 여자도 봤다고. 와, 너무 느낌이 다 달랐다고. 지금까지 역할 중 본인 성격하고 제일 비슷한 역이 있다면 뭐 다 있겠지만 근데 다 비슷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지만 근데 저는 진짜 신기하게 선자가 제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인터뷰 때도 보니까 그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 인터뷰도 보니까 굉장히 당차고 그런 게 선자랑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0459님이 앞으로 미나 씨가 어떤 작품 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고. 뭐 해보고 싶은 역이나 호흡 맞춰보고 싶은 배우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고요? 네. 운동도 잘해요? 아니 운동을 사실 막 엄청 잘하지는 않는데 제가 밀라요보비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막 레지던트 이블도 엄청 많이 보고 뭔가 액션 혹은 제가 못해서 보면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막 가슴 뻥 뚫리고 보면서 계속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막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액션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차기작을 또 기대하게 되네요. 지영님이 와, 미나 언니가 매일 일기 쓴다고 들었다고. 오늘은 시네타운 출연 이야기를 쓰실 거냐고 궁금하다고. 어떻게 일기를 쓰세요? 뭘 했다, 무슨 일이 있었다도 쓰지만 그때 느꼈던 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걸 느꼈다거나 아니면 평상시 잊고 있었던 걸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예전에 헤어지면 그렇게 일기를 많이 썼는데 이제 헤어질 일이 없어서 일기를 오랫동안 안 쓰고 있네요. 네. 우리는 광고 듣고 김민아 씨와 마지막 이야기 또 나눠볼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은 김민아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어떤 문자 중에 뭐 김민아 배우를 빨리 헐리우드 데려가라 이러셨는데 이미 파친코가 미드거든요. 네, 헐리우드 헐리우시지만 지금 빨리 브로드웨이에서 또 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님이 아직 파친코 안 봤는데 김민아 배우님 덕분에 주말에 할 일이 생겼다고. 오늘 주말에 파친코 정주행 예약이라고. 뭐 아직 혹시 뭐 얼마 안 되지만 뭐 보지 못하신 분들 또 시청할 분들을 위해 뭐 마지막으로 파친코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파친코 물론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친코 연기를 하면서도 그렇고 편집된 걸 보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은 위기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인데 이걸 보시면서 위로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용기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게 좋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떨렸는데 오.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팬이었고 저도 아이고. 진짜 라디오 듣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진짜 잘 너무 나오고 싶고 팬이었고 했는데 진짜 막 너무 민폐 끼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바르르 떨고 있었는데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노래를 시킨 게 실례가 아닐까 아니요, 지금 아니요. 밖에 회사한테 혼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파친코의 배우 김민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민아 씨의 추천곡이에요. Always의 아침 에림인데요. 이 곡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거 그냥 작년 이맘때쯤에 이 노래를 우연히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여름 같은 곡이에요. 이걸 여름에 계속 듣기도 했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벌써 네. 그래서 낮에는 좀 덥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이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렇군요. 우리 이 곡 같이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해치지 않으니까 또 놀러 오세요. 네.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